리스트에 리스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스트에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 속에 리스트가 들어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A 속에 한번더 1, 2가 들어가 있고, 그리고 3, 4가 들어가 있고, 그렇죠? 이렇게. 그럼 2차원이죠. 그렇죠? 2차원 리스트가 됩니다. 리스트 속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. 그렇죠? 2차원. 그리고 B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? B 이걸 이렇게 5, 6. 5와 6. 얘는 1차원 리스트. 그냥 리스트죠. 그렇죠? 그럼 리스트 B를 A 속에 넣으려면은 이렇게 해서 플러스 플러스 A 하면 될까요? 안 되죠. 그죠? 왜냐니까 서로 차원이 다르잖아요. 서로 차원이 다르면은 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죠? 그러면 B를 A 속에 넣으려면 어떻게 넣어야 되나요? 이때는 이렇게 해서 A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. 그러면 5, 6이 앞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잖아요. 그죠? 그런데 1, 2, 3, 4, 이왕이면 5, 6이 뒤에 가게끔 하고 싶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럼 A 해서 B 하면 될까요? 안 돼요. 왜 안 되나요? 2차원 속에 1차원 원소를 넣을 수 있지만 1차원 원소 속에 2차원을 넣을 수는 없죠. 다른 말로 하면 면, 2차원은 면이에요. 면 안에 선을 넣을 수는 있지만 선 안에 면을 넣을 수는 없죠. 그죠? 선이 1차원이라고 한다면 선이 1차원, 면이 2차원, 그리고 입체가 3차원이라고 한다면 그죠? 입체 안에는 면이 들어갈 수가 있고 면 속에는 선이 들어갈 수 있지만 선 속에 면이 들어가거나 면 속에 입체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. 그죠? 논리적으로 그렇죠? 논리잖아요. 근데 나는 굳이 5, 6을 3, 4 뒤, 1, 2, 3, 4 뒤에 놓고 싶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은 B에다가 더하기 해줘요. 더하기 해서 이것도 2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. 5, 6 이렇게 2차원으로 만들어줘서 더하기 해주면은 보다시피 에러가 떴네요. B 더하기 B가 아니고 A 더하기네. 그래서 A 더하기 5, 6입니다. 5, 6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1, 2, 3, 4, 5, 6이 되죠. 그죠? 자, 이게 차원입니다. 여러분 차원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큰 것 속에 작은 것은 들어가지만은 작은 것 속에 큰 것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. 그죠? 그 점을 생각을 이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.